마라탕 먹어볼까? 마라탕 마라탕 말아라. 타랑탕. 마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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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아라. 타랑탕 타랑탕탕.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완전 야식으로 먹는 마라탕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이 일요일 저녁이거든요. 그런데 왠지 이렇게 주말을 끝내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마라탕으로 야식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4시까지 한다는 새로운 마라탕집으로 직접 가서 먹고 싶은 걸 담아오려고 했는데요. 네, 재료가 떨어져서 빈손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살짝 속이 상했지만 편의점에서 술과 아이스크림을 사니까 다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오자마자 어플을 켜고 평소에 자주 시켜 먹던 마라탕집에서 먹고 싶은 대로 쭉쭉 담아봤는데요. 돈 내고 추가하기에는 조금 아깝고, 그렇다고 없으면 허전한 재료들은 기본에서 선택을 해줬고요. 좀 더 듬뿍 먹고 싶은 재료들은 추가로 주문을 했습니다. 아까 고량주 샀으니까 꿔바로우도 하나 주문을 해주고요. 지난번에 소림마라에서 크림새우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 식당의 크림새우는 어떨지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도착한 음식들, 일단 크림새우 먼저 열어봤는데요. 뭔가 비주얼이 기대한 느낌은 아니었지만 이따가 한번 먹어보기로 하고요. 꿔바로우는 와, 진짜 보기만 해도 벌써 침샘이 막 슬슬 자극되는데요. 새콤한 향까지 솔솔 나고 있으니까 진짜 미치게 만드네요. 그리고 마라탕, 와, 이게 24,000원어치거든요. 두 개의 그릇에 나눠서 담아줄 정도로 양이 푸짐합니다. 근데 이렇게 포장돼서 오면 껍질을 까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 세 개의 면은 잘 뜯어지는데 마지막 얼마 안 남았을 때 꼭 국물이 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래도 저는 먹방의 고수니까 네, 잘 제거를 해줬고요. 속에 있는 재료들 집가락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듬뿍듬뿍 옮겨줬습니다. 와, 진짜 잘 담지 않았나요? 비주얼이, 와, 진짜 이거는, 이야, 너무 설렌다, 그죠? 아우, 자꾸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서 기다리기 힘드네요. 얼른 먹어보죠. 아까부터 궁금했던 크림새우 먼저. 되게 특이하네. 그동안 마라탕집에서 먹던 그런 크림새우 느낌이 좀 아닌 느낌? 약간 사라다 먹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채소를 이렇게 듬뿍 쳐서 같이 먹어볼게요. 와, 이건 가야 되겠다. 연태 가죠. 따르는 소리가 뭔가 되게 아름다운데요? 짠! 미쳤다 이거 진짜. 진짜 잘 어울려요. 와, 이래서 그 나라 술은 그 나라 음식이랑 먹어야 되는구나. 우리나라도 막걸리 파전이랑 미쳤잖아요. 김치전이랑 중식은 중국 술이네. 몇 도지 이거? 34도야? 끊어 먹겠습니다. 어허, 그렇구나. 짠. 아, 좋다. 마라탕이랑 한번 먹어볼게요. 자, 사실 마라탕을 술안주로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과연 잘 어울릴지. 중국 당면 먼저. 너무 행복하다. 뉴진면스.
너무 행복하다. 마라탕 진짜. 이 야밤에 먹으니까 약간 힐링이 되는 것 같은데요. 뭔가 정신이 좀 맑아지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마라탕 야식 좋아요. 아 근데 늦게까지 하는 집이 별로 없긴 하더라. 그죠? 맛있네요. 맛있다. 너무 좋은데? 야 근데 연태고량주를 먹을 때는 저처럼 이렇게 찔끔찔끔씩 마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약간 더 취하는 기분이야. 처음에 뭣도 모르고 이렇게 원샷 했잖아요. 근데 경험상 뭔가 그때가 제일 깔끔하고 좋았고 사실 저는 연태를 하이볼로 먹거든요. 하이볼로 드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아 그리고 크림새우는 일단은 제 기준에서는 그냥 쏘쏘 약간 이런 느낌이고 꿔바로우는 맛있네요. 제가 여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지금 대부분의 마라탕 프랜차이즈들은 사실 그 꿔바로우가 공장에서 만들어 온 거 냉동을 그냥 튀겨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직접 만드는 이런 모양이어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좋은 것 같고 마라탕 오랜만에 먹었는데 맛있네요. 꼬다리를 받았습니다. 막잔하시죠.
잘 먹었습니다. 와, 오늘 야식으로 마라탕을 먹으면서 처음으로 술을 같이 먹어봤거든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왠지 이미 술 한잔하면서 많이 드셔봤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또 이 술과 잘 어울리는 안주가 있다면 또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한번 경험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